김정훈의 보이스메일. 저도 요즘 뭐 운동을 조금 하고 있지만요, 매번 다짐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결심을 해도 금방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모든 일이 결심한 대로 지켜지면 좋겠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못 지킬 결심이라고 해도 달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것, 자포자기 하는 것보단 낫겠죠. 자, 8월의 첫날인데요, 7월에 힘들고 우울했던 기억 모두 날려버리시고요,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8월 1일 일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슈프림팀의 땡땡땡 들려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워서 그런지 이 7월은 왠지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달력을 넘기면서 8월이란 숫자에 더 놀라게 됐죠. 만약 결심해놓고 꾸준히 못해서 포기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 달력도 새로 넘겼으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십시오.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말이죠. 자, 매주 일요일에는 같은 제목 다른 느낌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느낌이 전혀 다른 같은 제목의 노래들을 준비했고요, 잠시 후에 여유있게 들어보고요.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날이죠. 여러분의 근황과 요즘 생각들을 알 수 있어서 저도 참 좋아하는 시간이고요, 잠시 후에 천천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의 주파수 소개 듣고요, 시크릿의 매직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쿨 맵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환경부와 그린스타트에서는 여름마다 쿨맵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여름철에 정장 대신 노타이 등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 착용을 권하는 건데요, 많은 회사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죠. 이 옷 하나가 무슨 큰 변화를 주겠냐고 생각하는 분들 많겠지만은, 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반 복장과 쿨맵시 복장 착용 시의 피부 온도 차이를 조사해 봤더니요, 실내 기온이 27도인 환경에서 쿨맵시 복장이면 25도에서 일반 복장을 입었을 때의 평균 피부 온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 넥타이 하나만 풀기만 해도 체감 온도를 1, 2도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의 혈액순환도 돕고 두뇌 회전도 좋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장을 입는 남자분들이면은 넥타이를 하나 풀어주시고요, 여자분들은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도 쿨맵시 캠페인에 참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쿨맵시 캠페인은 국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캠페인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타루의 Love Today, 비바소울의 Swing My Brother 듣고 오겠습니다. 같은 제목의 노래지만 느낌은 전혀 다른 곡들을 소개해드리는 같은 제목 다른 느낌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노래는요, 여린 감성과 순수한 이미지의 소유자인 소녀시대 태연이 부른 들리나요입니다. 클래식을 소재로 한 휴먼 음악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OST 앨범에 수록된 이 곡은 애절하고 감성적인 멜로디와 태연의 맑은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소녀시대 태연이 아닌 가수 태연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죠.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자, 같은 제목의 또 하나의 노래, 정재욱의 들리나요입니다. 다음 사람에게는 가만히 눈을 감고 등 다양한 창법과 탁월한 가창력으로 사랑받은 정재욱 씨가 지난 2006년에 발표한 4집 앨범 수록곡입니다. SG 워너비를 잊게 만든 작곡가 조영수 씨가 작곡한 미디엄 템포 곡으로 앨범 발표하자마자 각종 음반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꾸준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들리나요? 정재욱의 들리나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요, 하트춤으로 유명한 앤디의 러브송과 허스키한 음색의 소유자 조정혁 씨가 부른 러브송입니다. 그룹 신화로 데뷔한 앤디 씨가 데뷔 후 10년 만에 처음 발표한 솔로 앨범 1집에 수록된 러브송. 네, 이 업템포 리듬에 앤디 씨의 상큼한 보컬이 인상적이었죠. 지금도 그 무대 위에서 귀여운 하트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NDC의 모습을 상상하는 분들이 많죠. 그룹 신화에서는 래퍼로 활동했지만 이 곡을 통해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을 가진 보컬로 변신을 했습니다.
조정혁 씨의 러브송은 장혁 장나라 주연의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 OST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조정혁 씨 하면은 허스키한 락 발라드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은 경쾌한 리듬의 노래 러브송 역시 잘 소화를 하셨죠. 자, 지금 소개해드린 두 곡은 노래 제목만큼이나 상큼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곡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앤디의 러브송, 조정혁의 러브송. 자, 이제 소개해드릴 노래는 Stand By Me입니다. Stand By Me라는 제목의 노래가 워낙 히트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은 제목을 가진 가수들도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그중 세 곡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영국을 대표하는 슈퍼밴드이자 악동밴드 오아시스의 Stand By Me, 그리고 R&B의 스탠다드 넘버로 꼽히는 벤 이킹의 Stand By Me, 그리고 2006년 영국 팝계의 유일한 화두였던 쉐인 워드의 Stand By Me 세 곡입니다. 리엄 갤러거와 노엘 갤러거 형제가 주축으로 결성된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는 제2의 비틀즈, 브릿팝의 제왕, 영국의 국민 밴드로 불리며 이 세계적 밴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3집 앨범에 수록이 됐었죠. 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오아시스를 대표곡으로 손꼽을 만큼 많은 여운을 남겨준 곡입니다. 자, 벤 E. 킹의 Stand By Me는 광고음악으로 쓰이면서 국내에서도 뒤늦게 히트했는데요. 뉴욕에서 노래를 시작한 벤 E. 킹은 그룹 Five Crowns로 활동하게 됐고요. 1959년에는 드리프터즈를 결성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 곡은 그 벤 E. 킹이 드리프터즈의 리드 보컬로 활동하다가 솔로로 독립하며 발표한 곡인데요. 이 올드팝의 대표곡 중 하나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로맨틱한 곡입니다. 자, 세 번째 노래는 쉐인 우드의 Stand By Me이죠. 자, 이 곡은 그 2006년 영국 팝계를 들썩이게 만든 쉐인 우드의 세 번째 싱글 앨범 수록곡으로 이 곡이 많은 인기를 얻을 무렵 무리한 스케줄로 성대 이상이 생기고 결국 모든 활동을 접게 됐죠. 그 이후 성대에 생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지금은 다시 컴백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자, 오아시스의 Stand By Me, 벤 E. 킹의 Stand By Me, 쉐인 우드의 Stand By Me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2부에서는 그동안 여러분께서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지난 월요일이 그 UN 데뷔 10주년이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사연이 더 많이 와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픈 스튜디오와 또 코너들로 인해서 사연 소개 시간이 부족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사연은 언제 방송되나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귀를 꼭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자, One More Chance의 시간을 거슬러.